같아요.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같이 영화를 찍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진짜 결혼 상대자로 김동욱씨는 어때요? 저는 좋아요. 오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저희가 사실 영화 찍고 무섭다 진짜. 동네 친구였어요. 눈 한번 안 마주치고 거짓말을 그럼 어떡하냐? 너 같으면 와. 영화 찍어갖고 개봉해야 되는데. 와. 와. 아니 진짜 사실 진짜. 그렇게 감정은 없어요. 그러냐? 동공이 약간 흔들리는 거 봤는데. 아니, 너는 진짜 내가 이렇게 연기자네. 연기자. 네. 명연기자야 아주. 너무너무 사람 잘 챙겨주시고 네. 되게 자상하고 깊은 그 단단한 마음이 있어요. 뭔 소리예요? 낯가리고 뭐 좀 아는 척도 안 했다고. 너무 얘기가 다르잖아요. 아니요. 제가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내 동네 술친구 오빠입니다. 네. 그러면 반대로 김동국 씨는 진짜 결혼 상대자로 우리 고성희 씨. 네. 거짓말을 전혀 안 못하고 네. 굉장히 안 못하고. 현명하고 네. 그런 친구예요. 그래서 네. 결혼하면 네. 흔들려, 흔들려. 정말로 정말로 잘 살 것 같아요. 그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도. 왜 그래? 동공 흔들리고 있어 지금. 너무 웃기다. 김동우 씨가 너무 웃긴 게 아까 10초 전부터 네. 많이 흔들렸어요. 나한테도 물어보면 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를 약간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걸 숨기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말이 꼬이네. 근데 그런 거 있거든요. 이보람님께서 아유 언니들 짓궂다 짓궂자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그냥 아무한테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목이 어쩌다 결혼이니까 네. 진짜 두 분은 어쩌다 결혼하면 어떨까 한번 물어본 그런 거예요. 그런 거죠. 그런 예. 거죠. 저희도 네. 아시잖아요. 우리 결혼에 별 관심 없는 거. 다들 아시잖아요. 관심 없으세요? 네, 별 관심 없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. 예, 짓궂다고 하지 마세요. 예, 우리 짓궂은 방송이잖아 어차피.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김수 씨 이제 우리라고 아니래. 하니까 전 아직 관심이 있거든요. 언니 놀랍지만 그래 언니 놀랍시겠지만. 잘 됐으면 좋겠어. 네. 네. 자 이정아님이 아유 어쩌다 나오셔가지고